네, 매서운 추위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는 있지만 입춘을 맞아 봄이 오는 소식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 물메기가 풍년이라고 하는데요. 입춘을 맞은 남녘의 섬 통영 추도를 길재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통영시 산양읍의 추도. 섬 한편 해안가에서 할머니들이 무언가를 주워 담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사이 할머니들이 채취하는 것은 톡과 파래. 그릇은 금세 싱싱한 톳으로 채워집니다. 그래, 태어났다가 남물에 물렀고 날씨가 좋긴가 꾸짖긴가 몰랐어. 이제 날씨 좋을 적에 바로 옆 포구에서는 방금 잡아온 물메기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추도 어민들이 잡은 물메기는 대부분 말려서 팔립니다. 섬 곳곳에서는 손질된 물메기가 널려 말려지고 있습니다. 지붕이 옥상들도 온통 물메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예년보다 물메기가 적게 잡혔습니다. 하지만 추도마을 곳곳에서 이렇게 말려지는 물메기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풍성하게만 보입니다. 채취한 톳을 손질하는 할머니들은 마을 한편에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아무 곳이나 모이는 곳이 바로 사랑방입니다. 거의 마른 물메기를 손질하는 것도 할머니들의 몫입니다. 따뜻해진 날씨 속에 추도의 바람은 물메기를 말리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날이 좋고 바람이 불고 비도 안 오고 이러면 샤갈이 좋는데 날이 비가 우겨서 비가 오고 이러면 이 살이 뻑드그르하 이끌 때문에. 입춘을 맞은 남녘의 섬 추도. 물메기 잡이로 시작했던 추도의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바람에 밀려 어느덧 물러가고 있습니다. KNN 길재서입니다.